자,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그게 170페이지가 되겠죠. 자, 시험에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은 시험에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자, 우선 레일리는 최초 이론이거든요. 1929년에 나타나는데 이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니까 최초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된 학자입니다. 뭐 당연히 작년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레일리의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인력이거든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응용합니다.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우리가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이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데 자, 이 중력 모형은 자, 우리가 레일리는 이 도시 단위를 기준하거든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A 도시. 자, A 도시의 인구는 A. 이 직선 거리입니다. 자, 이때 B 도시의 인구는 B. 자, 그럼 상권의 경계는 도시 규모가 작은 여기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 점이 우리는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자, 이 분기점인 시 도시, 소비 지역인 시 도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시 도시에서 A 도시까지 거리를 X km, 시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거리를 Y km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시도시, 소비 지역인 시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합니다. 두 도시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해요. 자, 인구에게 비례하고 여기는 반비례한다. 요 반비례 비례를 또 바꿔서 또 출제를 또 많이 하죠. 자, 시험 문제. 13회 시험은 바꿔서 출제했었죠. 13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21회 시험, 25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이 지문을 출제를 했어요. 이 지문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레일리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 중심지 간의 이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중심지 간의 상호 작용에 이 초점을 둔 이론을 의미하는 거죠. 16회 또 시험에 출제했죠.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고객을 여러분 A 도시에서 C 도시 소비 지역의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당길 거냐? 이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거든요. 비례는 분자로 가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분모로 가죠. 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뭐 한다? 우리는 이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A 도시에 몇명 가느냐? A 도시에 몇명 가느냐? 상대적으로 B 도시에 몇명 가느냐? 요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A 도시.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A 도시로 몇명 가면 상대적으로 B 도시로 몇명 가느냐 이걸 보는데, 그럼 A 도시로 인구 유입 비율은 A 도시 인구, 자, A 도시의 인구 A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이 거리 X죠? X키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B 도시로의 인구 유입 비율은 B 도시 인구 B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 Y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 수식을 여러분 쓸줄 알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우리가 계속 출제를 했었죠. 17회 시험, 24회, 26, 2년 연속, 26, 27회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네번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할 때는 탄력성 배울 때처럼 요 내항이 곱은 뭐죠?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갑니다.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고, 이 외항이 곱은 분자. 외항이 곱은 이렇게 분자로 가죠. 자, 이 수식을 따로 이렇게 뗄수 있죠. b분의 a 곱하기 x제곱에 y제곱이고, 자, 이 수식은 이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쓸수 있죠. xy 전체 제곱. 지금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고, 이걸 말로 표현한 게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뇌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 우리가 시험에 우선 최초다 보니까 많이 출제되고, 그럼 이 뇌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해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나타낸 게 바로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나타내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나오죠.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또는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자, 그러면은 이 컨버스는 뭐를 수정을 했느냐? 이 중력 모형이죠. 수정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수정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A 쇼핑 센터의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자, 그런데 이게 B 쇼핑 센터. 자, B 쇼핑 센터의 매장 면적이 9000제곱미터다. 자, 두 도시 간의 두 A, B 두 쇼핑 센터의 거리는 8km다. 그러면은 이때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가까운 곳에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은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우린 상권의 경계가 형성되느냐. 그럼 이 길이는 두 쇼핑센터 거리 8에서 X를 빼주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중력 모형은 뭐를 수정을 했냐. 그럼 인구를 수정했죠. 인구를 뭘로? 우리 A B 도시 대신에 A 쇼핑, B 쇼핑 두 도시의 어떻게 돼? 소매 상권 시설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장 규모,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자,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이 분기점으로부터의 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인구를 이 매장 면적으로 수정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분기점 모형이 뭐죠? 두 도시의 소매 상권 시설에 있어서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 질문을 21회 시험에 나왔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포인트인데,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바로 상권의 경계다. 자, 밑줄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 이게 밑줄. 이게 21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그 질문이 21회 시험에 출제했고, 18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를 또 출제했죠. 18회 시험에서는 이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면 A 쇼핑 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은 매장 면적 얼마? 1000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그럼 B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9천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8-X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요거는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과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뭐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 그럼 요거 풀 때는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9천인데 공 3개는 없어지거든요. 9 곱하기 X 제곱은 우리 1 곱하기 8-X 제곱이죠. 자, 그럼 8-X를 두 번 곱해준 거죠. 그럼 64-16X 플러스 X 제곱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8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는 제로, 제곱, 제로고 양변에 8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은 x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오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x는 거리거든요. 거리니까 양수. 그래서 x는 2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이 2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이 거기에 172페이지 밑에 6번 문제에 예를 들었죠. 자, 이런 형태로 푸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A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 B 쇼핑센터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데, 자, 이런 형태로 푸는 게 좋고요. 그 이게 모르면 거기 공식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인데, 그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못하면은 이게 틀려버리는 문제죠. 그래서 원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다 얘기고, 자, 여러분이 이 우리 계산 문제 보면 최근에 내일 아니면 허프인데 지금 내일 일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 그런 최근 4년 동안 3번 최근 4년 동안 3번을 내일 일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허프 쪽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올해는 이 허프 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 허프. 허프는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죠. 자, 허프는 이 확률적인 상권 모형입니다. 확률이 나오죠. 확률. 자, 확률적인 상권 모형을 나오는데 이 확률은 또 우리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확률적 모형입니다. 허프는. 그래서 허프는 이 매장 단위, 도시 단위가 아니라 이 여러분 하나의 우리 지역 사회 내에 다수의 점포가 존재했을 때 이 매장 단위를 기준한다. 허프는 도시 단위가 아니라 이 매장 단위를 기준해서 분석하죠. 그리고 수요자의 이 개성이라든지 행태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말합니다. 자, 이 허프의 모형은 우선은 출제가 예상되는 건데 계산 문제가 출제 예상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허프는 이 점포의 성격, 자,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 예? 점포의 성격, 그리고 교통 조건, 교통의 편리성, 교통 조건에 따라서 이 공간, 거리 마찰계수. 자, 공간, 거리 마찰계수는 달라지는데, 요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요걸 뭐라고 가정한다? 공간, 거리 마찰계수를 2라고 가정을 해요. 자,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중형 모형이 나오죠. 자,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형 모형이 나오는데 이 중형 모형은 우선 뭐죠? 우리는 매장 규모, 이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 내용은 또 여러분 시험에 이걸 또 반비례, 비례로 또 바꿔서 또 15회 시험에 또 한번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공간 거리 마찰 계수 2라고 우리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거든요. 소비자 거주지.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의 인구가 20만 명이다. 자, 소비자 거주지에서의 인구가 20만 명이 주어졌다. 자, 20만 명이 주어졌는데 요 8km 떨어진 지점에 A 할인점. 자, 8km 떨어진 지점에 A 할인점이 매장 면적이 8,000제곱미터다. 자, 그런데 우리가 2km 떨어진 지점에 B 할인점의 매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20만 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이 뭐냐? 예? A 할인점을 우리가 방문할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확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거주지에 있는 인구 얼마? 20만 명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확률적인 상권 모형이에요. 근데 그 모형은 뭐에 달려 있다? 여러분, 거기에 교재 보시면 173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에서 A, B, C 세 개 나오죠. 즉 무슨 거 나오죠?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와 A 할인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 그리고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쇼핑, 경쟁, 점포의 수, 지금 하나밖에 없죠. 요 세 가지에 영향받는다. 그 지문은 우리 2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 지문. 21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요. 시장 점유율.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은 시장 점유율인데 분모는 그 수식 173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자, 이 수식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모는 상권 내의 모든 점포의 유인역에 합해. 그럼 A 할인점의 유인역은 얼마? A 할인점의 유인역은 매장 면적에 뭐 한다? 비례하고 거리, 요 8km죠.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 그럼 B 할인점의 유인역은 매장 면적 2000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더해주면은 이 상권 내 각 점포의 유인역의 합계고, 이건 구하고자 하는 A 전체에서 A가 얼마냐 이제 8000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자, 그러면 8000을 8로 하나 나눠주면 1000인데 1000을 8로 나눠주니까 125고 2의 제곱은 4죠. 2000을 4로 나눠주니까 500이 나옵니다. 그러면 625분의 125 약분했더니 얼마? 5분의 1인데 퍼센티지로 가야겠죠. 그럼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죠. 100을 곱해주는 것은 퍼센티지로 가겠다. 왜냐? 시장 점유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죠. 자, 그러면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 시장 점유율도 있지만 이용 고객 수는 얼마냐? A 할인점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냐? 얼마? 소비자 거주지 인구 20만 명의 몇 프로를 이용한다? 몇 프로? 우리는 20%를 이용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4만 명이 되겠죠. 4만 명. 지금 우리 출제는요, 요 두 개를 구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를 계산 문제 했거든요. 15회 시험, 그러니까 15-1 추가 시험, 20회 시험, 23회 시험, 25회 시험에 뭘로 출제했다? 또 계산 문제를 계속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 계속 레일리 냈으니까 최근 3번에 레일리. 허프가 25에 한번 냈는데 28에 올해 시험은 이 허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어떻게 돼? 각 상점에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각 상점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는 간편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은 16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고정된 상권, 여러분 고정된 상권을 놓고 우리가 A 할인점에 고객이 많아지면 B 할인점 고객이 줄어들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나타난다. 제로섬. 제로섬 게임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허프의 모형은 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174페이지 보시면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나오죠.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8가지를 제시한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하죠. 양립성. 자, 여섯 번째 나오는 양립성을 우선 강조를 하는데, 자, 175페이지 양립성 보시면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을 양립성이라고 하죠. 이걸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175페이지 밑에 이 크리스탈러에 있어서의 우리가 중심지 이론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심지 이론을 보면은 1933년 우리가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로 나온 게 바로 이 크리스탈러. 이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수요자가 어느 지역까지 분포되느냐. 이 수요자가 분포되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다. 자,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나타나고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이 중심지에 있어서의 형성 과정. 자, 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뭐 한다? 초점,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형성 과정 16회 시험에 나와 있죠. 자, 우선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관계,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러한 이론인데, 자, 이 지문은 또 12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용어 설명이 이 크리스탈레 이 중심지 이론에 대한 이 용어 설명, 크리스탈레 용어 설명이 우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24회 시험에 또 4년 전에 또 출제를 했죠. 용어 중심지 설명, 재화의 도달 거리, 최소 요구치 이런 용어 설명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중심지 개념은 뭐죠? 중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재화의 도달 거리는 얘기죠. 이게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를 우리 뭐냐, 재화의 도달 거리죠. 즉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래해요. 이거 넘어서는 수요가 마이너스니까 공급을 안 해요. 0까지만 공급하죠. 그래서 중심지의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를 이 재화의 도달 거리다.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이 범위를 말하고 이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도산하지 않고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 그림에서처럼 돼야 돼. 이 최소 요구치의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중심지가 성립한다. 자 용어 좀 우리가 잘 봐두시고 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를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구분하는데 저차원 중심지는 대표적으로 편의품점이에요. 자 여러분이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품점이 되겠고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보면 되겠고 중차원 중심지는 학교의 학군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이 또 출제를 또 13회 시험 했었죠. 자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우리는 또 출제를 또 13회 시험 했는데 이 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간의 간격은 멀어요. 즉 고차원 중심지와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멀어요. 근데 편의점 GS25시 GS25시 간격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가까워요. 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커요. 그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고차원 중심지에 저차원 중심지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분포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시장의 원리, 교통 원리, 행정 원리에 따라 중심지 수나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중심지 이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이걸 볼까요? 이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림 보면 여기 중심지에서 이 원 있죠? 요 원 상권의 범위에 이렇게 제품은 요 가운데가 중심지인데 이렇게 상권의 범위에 상품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배후지 이 상권이 서로 뭐가 돼? 이렇게 접하잖아요. 외접. 이걸 외접이라고 하잖아요. 배후지 외접형이야. 배후지 외접형은요. 뭐가 나타난다? 배후지 외접형은 어떤 형태? 재화나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역이 발생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은 상권이 뭐가 돼? 이렇게 중첩이 돼요. 중첩이 돼서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한다. 배후지 중첩형이 나타나면서 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정육각형 형태로 오는 거예요. 정육각형. 그 중심지에서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중심지에서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인데 이때 이게 바로 배후지 완결형입니다. 배후지 완결형 즉 경쟁이 최소화되는 이 배후지 완결형 정육각형이 이상적 모형이다. 그래서 중심지가 하나다.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상권의 형태
이 상권의 형태는 우리가 원형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크리스탈러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하죠. 자, 크리스탈러는 이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수 이렇게 몇개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을 때는 상권의 형태는 정육각형이 이 상적인 모형이다. 자, 정육각형이 이 상적인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죠.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78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크리스탈 이론의 한계점이 나오는데 이 한계점인데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단일 상품에 대한 공간 분포 이론입니다. 단일 상품.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함께 입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가 언제? 1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예. 크리스탈 이론의 한계가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 지문 물었었죠? 자, 그 내용을 우리는 170, 우리가 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7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애플봄 교수가 나오죠. 애플. 자, 애플봄 교수에서 CST, Customer Spotting Technique에서 소비자 분포 기법. 자, 소비자 분포 기법 또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죠. 16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영업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사러 오는데 이 인티어블을 통해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입니다. 그럼 상권의 범위를 알수 있고요. 와서 물건 사면 카드 끄르면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지, 한 달에 몇번 오는지 고객의 특성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도 알수 있고, 또 점포 확장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게 바로 CST.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179페이지에 가면 매장용 부동산. 자, 매장용 부동산은 상가 점포죠. 자, 이 매장용 부동산은 이 상가 점포인데, 이 매장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부지 선정 단계, 아직 순서는 출제를 하지 않았죠.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보면은, 자, 여러분 지금 배운 학자들의 견해인데 시험 문제는 항상 레일리 아니면 허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레일리 허프 잘 봐두고요. 또는 레일리 허프 크리스탈러 그다음에 애플봄 교수라든지 컨버스 다섯 학자 놓고 틀린 지문 찾아내라. 이렇게도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보면은 우선은 기존 부지를 분석해요. 자, 여러분, 기존 부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예? 여러분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점포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대상 시장 구역 내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1인당 평균 매상고 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점포,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거를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요.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는 순현재 가치. 자, 순현재 가치는 돈이 들어온 현재 가치에서 돈이 나간 현재 가치를 뺀거 얘기하는데 순현재 가치를 우리는 NPV인데 이 NPV가 제로가 되는 수준이죠. 이걸 파악을 해야 돼.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해서 이 기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충족시켜주는 도시인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인가를 분석을 해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뭐를 분석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합니다. 자, 부동산, 여러분,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라는 것은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을 하는데 순현재의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추가로 신규 점포가 입지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기존 시장이 무슨 상태? 기존의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 그 시장 구역이 무슨 상태에 있다? 포화 상태에 있다 판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시를 분석하겠죠. 자, 이 도시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E 지역 이렇게 지역을 나눌 때 각각의 걸린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각각의 걸린 지역을 분석을 하죠. 뭐 구역도, 교통도 등을 분석을 해서 이 각 지역에 해당 업종, 각 걸린 지역별로 각 걸린 지역별로 해당 업종에 대한 이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이걸 추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 이렇게 C를 선정했다. 이 대상 걸린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럼 대상 걸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세 번째에서 구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한 금액에서 첫 번째 한 개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와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을 이렇게 하나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게 되면은 우선 대상 부지를 또 선정을 해야겠죠.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이 최대의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자, 이 지역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은 동일 회선의 기존 점포의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신규 점포를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 점포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의 수익 극대화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왜? 기존 점포가 매출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아주 순수 아직 출제 안 했거든요.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걸 보시고 그러면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가능 매상고, 예? 가능 또는 잠재 매상고라고 하는데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가능 잠재 매상고를 추계를 해야 된다. 예? 이 선정된 대상 부지의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이 추계하는 방법은 우리 12회 시험에 이 전체 4개를 다 물었는데 자, 4개 중에 첫 번째가 비율법. 비율법에 대한 또 지문은 15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이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입니다. 자, 얘기죠. 자, 여기에 신규 대상 점포인데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 찾아오는 요 가능한 거래 지역, 가능한 거래 지역을 획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추계를 해야 돼. 그리고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또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어떻게 돼요? 지출 가능한 금액이 가구의 가처분 소득,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서 이 지역의 가구 수를 곱하면 이 점포의 뭐를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과정에서 주관성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방법을 비율법입니다. 그 아까 순서를 주어지고 이 방법 무엇인가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유추법은 유사 점포 비교법, 유사 점포법 또는 유비법이라고 하죠. 유사 점포 비교법, 유비법. 자, 유추법은 이 신규 점포 요거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규 점포가 속해 있는 동일 회사 내 다른 유사한 점포를 가지고 이 지역의 고객 및 시장을 분석을 해서 이 신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 유추법이에요. 자, 또 데이비드 허프 박사의 중력 모형인데 이 중력 모형은 자, 여러분 하나의 동일 지역 사회 내에는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입지하고 있을 때, 각 개별 점포에 있어서의 이론적 매상고가 얼마냐?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매상고가 얼마냐?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줍니다. 네? 각 개별 점포의 이론적 우리가 매상고를 결정을 해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각 점포의 실제 매상고, 여러분, 각 점포의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차이. 예? 일치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데, 뭐를 가지고 조정해 주냐면, 수정, 이미지, 개수를 가지고 조정함으로써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주는 게 우린 중령 모형입니다. 자, 회기 모형은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이 회기 모형은 다중 회기 분석 모형을 이용하죠. 자, Y축골은 A, B, X1, B2, X2. 자, 이러한 다중 회기 분석 모형에서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예요. 자, Y는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인데, 뭐죠? 대상 점포죠. 자, 여러분, 12회 시험에서는 이걸 경쟁 점포로 출제한 거예요. 그때 12회 시험에 이게 상당히 틀린 지문이죠. 자, 대상 점포, 경쟁 점포가 아니라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가 얼마냐? 이걸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X1, X2, XN,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무슨 변수냐? 독립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뭐 인구 밀도라든지, 예? 인구 밀도, 뭐 소득 수준, 경쟁 점포의 수, 접근성, 가시성, 매장 이미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우리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회기 모형이죠. 자, 이네 가지를 다 물은 게 1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서 또 지문에 출제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활용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이 매상고를 추계하는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에 대한 보조자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부지, 이 체크리스트는 대안부지의 특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상업지에 대한 입지 이론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업지 181페이지의 공업지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